7 레몬 컨셉. 대기실에 왔습니다. 와, 옆에 유진 언니도 끝나갖고 쉬고 있는데 뭔가 빨리 끝내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언니 뭐 있는지 보여줄게. 갑자기 왜 그러고? 갑자기 이러고 있었는데? 아닌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뻐. 원래 컨셉 보소는 이거래요. 언니 어떻게 했어요? Nope. 그게 뭐야? 되게 귀여운데? 펀치 포즈 언니가 만들어요, 새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귀여워. 딱 그대로 있어봐. 안녕. 오늘은 첫 자켓 촬영 찍으러 왔어요. 제가 아까 채연이 언니가 찍어줬는데 잘 나왔죠? 채연이 언니가 찍어줬어요. 변해서 그런지 제가 나온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뭐 각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느낌이라던가. 오늘 렌즈도 처음 끼는 걸로 바꿔봤는데 지금 머리색하고 찰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화분이에요. 비즈로 만든 화분. 저도 이거 나중에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보세요. 귀걸이. 제가 귀를 뚫었잖아요. 처음으로 뭔가 귀를 뚫기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귀가 아플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네요.
뭔가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제일 예쁜 사람이야.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그 웃음 없는 거 사는 거 그냥 눈치? 눈치 전 눈치 행복한 안녕하세요. 알로하. 다 찍으셔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맞아요. 오호, 빠르시네요. 알려줘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많이 움직이고 최대한 다양한 동작. 이런 느낌이겠죠? 네,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 조금만 더. 네. 네. 같이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하이 에브리원. 너무 어두워요? 제 귀여운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이동해야겠다. 지금 산책하시란 게임과 다 끝났습니다. 요! 몇 시인지 좀 아마 지금 7, 8, 9 9시쯤인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예! 뽀뽀뽀! 끝났으니까 텐션이 너무 좋네요. 예, 짠! 끝났습니다! 예! 호호호호호호호! 그럼 나는 옷 갈아입으러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뿡! 먹어요?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을까요? 맛있죠? 맛있죠? 먹어보세요. 먹어보는 거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안녕. 하이. 짠. 짠짠짠짠짠. 사탕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와, 많이 먹었다. 맞아, 맛있다. 그건 무슨 맛이야? 바나나. 바나나. 이거는 포도? 포도? 포도 같은 맛이 나요. 오늘 히카루 어땠어요? 촬영? 나 너무 긴장했어. 소리 찍을 때. 그지? 나도 긴장했어. 그러니까 되게. 아니, 뼈속 봐. 진짜 대박이야. 나도. 그래도. 뭔가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뭔가 더 약간 편해. 맞아. 그러니까 찍을 맞아. 때도, 그냥 카메라 찍을 때도 뭔가 의식이 안 되고, 그냥. 찍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치. 내가 집에서 만들어 전에 자켓 촬영 근데 말해줘 이거 말해줘 말해줘 이거 말해줘 이거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들어줘? 어, 열심히 설명할게 어, 일주일 전에 자켓 촬영 한 컨셉이 끝났는데 여은이가 숙소에서 마라샹궈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줬어요. 네, 줬어요. 네, 제가 마라샹궈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여은이가 갑자기 너 먹을래? 하고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멋있고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었어요. 어땠어?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시키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다음에 진짜? 또 만들어줄게. 오늘 또 요리 만들어줄게. 좋아. 레이저 나올 것 같죠? 빔! 아니 다요 오늘 좀 멋있어. 근데 다 온 거 아니야? 멋있어. 오케이. 마무리를 까봤어요. 레몬 버전 때는 반깐 느낌이었고 약간 완깐 느낌으로 까봤어요. 어떤가요? 깐목하신가요? 정목하신가요? 반목하신가요? 반깐! 캐플리안들은 어떤 머리를 좋아하실지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오빠 연결 확인할게요. 따라와. 그래요? 다시. 오케이. 자. 뭐 소리가 나네? 어디 좀 나네? 어디? 왜? 손 좀 바꿨으면 하는데 손 좀. 아, 아니, 오리 소리가. 진짜 이 소리가 났어요. 너무 웃겨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 어, 괜찮아. 지금 빨리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조금 털어줘. 자, 저희는 희애와 언니들 유진. 희애와 언니들이라니. 유진과 동생들. 최선. 아, 그게 너무 땡땡하지 않고 흐물흐물해서 앉으면 거의 바닥까지 앉을 수가 있어갖고 앉는데 다리 힘이 필요했어. 평상에서 이런 거 괜찮아요. 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 소리 너무 그 같아요. 우리는 안 잡는데 귀도 못 막는데 혼자 귀 막고 에? 희애 나 옆에 있는데 지인이랑 같이 앉는데
좋았어요. 약간 쳐다보기도 하고 먹는 척도 해보기도 했는데 어찌 먹을 것 같네요. 하나 먹었어요. 저는 지금 먹으려고요. 어? 뭐지? 어? 어? 뭐지? 7월 컨셉! 너무 예뻐! 왜 뭐가 컨셉? 이 언니 뭐지? 컨셉입니다. 촬영장을 구경하러 온 시라입니다. 여기가 카페인데 사실 제가 1층에서만 촬영을 하느라 2층을 아직 못 봤거든요. 촬영은 다 끝났지만 2층으로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와우, 핑크 배경, 완전 핑크 핑크. 너무 예쁘다. 전화기가 있어요. 여보세요? 캐플리언? 여보세요? 들려요? 보고 싶어요. 캐플리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틴에 나온 여주인데, 그러니까 음악도 사랑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인형들도 사랑하고 뭔가 치어리딩도 하는 그런 되게 활기차고 되게 밝은 친구의 방인 것 같은 그런 뭔가 알록달록하고 되게 키치하게 꾸며져 있는 방에 처음 촬영을 했습니다. 노래는 당연히 저희 케플러의 아! 이지 않을까요? 하이! 너 셀카 찍고 있어? 셀카 찍고 있어요? 응. 잘 나와요? 아무도 자신 없는데 그래도 캐플리안 분들에게 보여드릴 셀카를 그래서, 열심히 찍고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나와야 돼. 맞아요. 티는 셀카가 늘었어요. 너가 봐도 그렇지. 맞아. 어 맞아. 지금 원래는 그냥 어 찍고 끝. 아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겠어. 아 이거 더 입어. 골라 그러면. 이제, 맞아. 오. 알아 이제. 맞아. 나도 예전에는 막 찍고 끝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찍고. 맞아 맞아. 그 중에서 고르는 것 같아. 어차피 얼굴이 다 하니까. 아니야. 금방 끝나 금방. 차별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레몬 때는 조금 더 샤방하고
뭔가 상큼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공주풍처럼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캐주얼하고 청량한 개구쟁이 느낌이 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레몬은 약간 상상 속의 그런 행복이었다면 저희 이번에 블루는 저희 케플러의 정말 찐 행복을 상상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케!